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어떠한 것도 내 예측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감독이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에 집중하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제한된 시간 내에 관객들을 몰입시켜야 되고, 빛이라든지 사운드, 화면 비율, 숏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풍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나무라는 공간 자체를 도치의 트라우마 혹은 범례라는 그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사건에서도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헷갈릴 수도 있고 몰입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많이 합쳤던 것 같아요. 가장 힘든 점은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나한테 재능이 있을까? 냉정하게 자기평가를 하되 본인 스스로를 믿는 것은 필름메이커를 꿈꾸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.